안녕하세요,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네, 오늘은 모니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세계 최초로 36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예요. 제가 이 모니터를 11월 17일 날 주문을 했고 12월 1일 날 받았는데 지금 거의 한 두 달 만에 리뷰를 하죠.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모니터를 이제 벤치마크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벤치마크를 좀 마무리하는데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. 여튼 오늘 이 ASUS의 360Hz 모니터에 대해서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모니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색 재현율은 sRGB 기준 96%가 나옵니다. 근데 이 모니터가 스펙에서는 색 영역을 어디만큼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안 적혀 있거든요. 보통 이제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게이밍 모니터들을 못해도 sRGB 기준 99% 이상을 충족을 하는데 조금 낮게 측정이 돼가지고 좀 살짝 불편하긴 합니다. 근데 뭐 한 4% 정도면 제품별 오차 수준하고 뭐 측정 오차까지 감안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치긴 해가지고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테스트에서는 감마, 명암비는 전부 문제가 없고 명암비는 뭐 오히려 1100:1 수준으로 보통 모니터들의 1000:1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. 밝기가 조금 낮게 나오는데 이거는 모니터 기본 옵션 자체가 밝기가 낮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거고 밝기를 100으로 세팅을 하면 밝기가 447 칸델라 매 제곱미터가 나와서 스펙을 상회하는 밝기를 보여줍니다. 근데 화이트 밸런스가 6500 켈빈에 맞게 잘 맞춰져 있긴 한데 RGB 밸런스가 망가져 있습니다. 근데 분명 이 모니터는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다고 컬러 캘리브레이션 테스팅 리포트라고 해서 이런 종이까지 박스 안에 넣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색온도도 제대로 맞춰져 있고 색 정확도도 나름 뭐 썩 나쁘지 않게 나오고 뭐 감마도 뭐 등등 뭐 제대로 맞춰져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결과가 상당히 좀 이상하게 나왔다는 거죠. 뭐 당연히 RGB 밸런스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색 정확도 테스트를 해봐도 결과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하게 나옵니다. 근데 캘리를 했다고 하고 저렇게 캘리 종이까지 포함을 했는데 그거하고 조금 살짝 다른 결과치가 나온 걸 보면은 아마 좀 불량 제품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게 맞아야 정상입니다. 왜냐면 공장 나올 때 저걸 이제 캘리브레이션 해서 맞추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결과랑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. 아무튼 제가 커스텀으로 RGB 세팅을 조금 바꾸고 그레이스케일을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이 RGB 밸런스는 제대로 나오고요. 여기서 색 정확도까지 다시 측정을 해보니까 평균 0.71에 최대 1.71 수준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춰집니다.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 패널의 색 균일도인데 패널의 색 균일도가 좌측 상단을 보시면 최대 7.1까지 벌어집니다. 한 5 이내 정도면 괜찮은데 이걸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색 자체가 살짝 이상하게 센터에 비해서는 살짝 틀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좌측 상단 쪽이 그렇게 틀어진다는 거죠. 뭐 100% 화이트는 그렇고 30% 화이트 약간 회색 그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수준으로 측정이 되긴 합니다.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로 가면 중요한 게 뭐가 있죠? 네, 응답 속도. 흔히 잔상이라고 말을 하죠. 응답 속도를 조절하는 오버드라이브 옵션은 끄기, 노말, 익스트림 세 가지가 있는데 익스트림 옵션 같은 경우는 역잔상이 꽤 많이 생겨가지고 실사용은 힘들고요. 노말도 역잔상이 조금 생기기는 하는데 실제로 제가 게임을 해봤을 때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서 이 옵션을 주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튼 노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잔상은 한 중상급 수준? IPS 패널인데도 게임하는데 잔상 때문에 거슬린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까지 조금 기본적인 옵션이고 이 모니터의 가장 핵심인 부분은 바로 주사율이 360Hz라는 거죠. 이게 뭐 60에서 144Hz, 144Hz에서 240Hz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부드러워졌다라는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240에서 360으로 이거를 써봤을 때 꽤나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부드러워지긴 합니다. 이 360Hz가 어느 정도 느낌인지를 체감을 못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초당 1000프레임을 찍는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
이걸 보시면 뭐 60Hz랑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. 144Hz랑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. 물론 여기서도 240Hz에 비해서도 부드럽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시죠? 여튼 근데 실제로 보면 차이가 나긴 합니다. 확실히. 그래서 주사율이 360인데 주사율이 높으면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. 이게 모든 게임이 360Hz를 다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360Hz 아래 주사율이 내려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뭡니까? 바로 테어링이죠. 그러니까 이 테어링이 없이 이 모니터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최고의 경험을 하려면 적응형 동기화 기술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모니터는 G-Sync를 지원합니다. 근데 이게 FHD 360Hz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G-Sync 모듈이 발열이 상당히 많이 날 텐데 모니터에 팬이 달려있지는 않고 엄청 큰 히트싱크만 이용해서 발열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소음은 전혀 나지 않아요. 그리고 G-Sync를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와 체감으로 따지면 이때까지 사용했던 G-Sync라는 거의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. 360Hz 이상 뽑을 수 있는 뭐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서도 일부러 356Hz로 주사율 제한을 걸고 G-Sync를 키면 와 진짜 좋아요. 진짜 이거는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을 찾아가 보시든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한번 써보세요. 진짜 좋아요. 이게 주사율 자체가 높은 것 때문에 부드러운 게 있는데 그 부드러움에서 이 테어링이 안 생기니까 더 부드럽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진짜 같아요. 좀 과장을 하면 컴퓨터 모니터가 아닌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이 모니터가 고주사율 모니터이기 때문에 빡겜 유저들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? 근데 빡겜 유저들이라면 사용하는 옵션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. 벤큐 같은 경우는 뭐 다이아크라고 홍보를 하고 다른 회사들은 다르게 홍보하고 하는데 그 기술 자체의 이름이 BFI라고 블랙 프레임 인서션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. 근데 이 모니터에는 엔비디아에서 지원하는 ULMB라는 블랙 프레임 인서션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.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이게 360Hz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고요. 240Hz에서만 지원을 합니다. 주사율에서 손해를 조금 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아까 전에도 그 잔상 부분이 중상급 수준으로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ULMB를 키면은 그냥 잔상이 없는 수준? 잔상이 없어지다 못해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마저 드는 그 정도 수준까지 적들이 이제 깔끔하게 보입니다. 근데 이 기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중간중간 검은 화면을 삽입해서 잔상을 줄이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플리커가 생깁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기술 뭘 사용을 해봐도 한 10분만 하면 머리가 막 아파요. 그리고 한 30분 정도 하면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. 물론 이거 적응해서 쓰시는 분들이 몇 시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 제가 만나봤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을 켜고 사용하면 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. 최대 밝기가 반토막이 납니다. 근데 아까 400칸델라 넘는 수준으로 밝기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반토막 수준이 나면은 게임하는데 상당히 어두운 밝기예요. 거기다가 기본적으로는 이 ULMB랑 G-Sync랑은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360Hz에 G-Sync를 켜고 사용하는 세팅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. 이 모니터가 sRGB만 지원하는 모니터지만 그래도 HDR이 사용은 가능하다고 해요. 근데 저는 항상 말해요. HDR은 최소 VESA의 디스플레이 HDR 500인증 이상 수준이 아니면 그냥 찍먹 수준이에요. 찍먹 수준도 안 돼요. 그냥 된다. 켤 수는 있다. 이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. 뭐 HDR 된다고 하니까 뭐 OLED나 최대 밝기 막 1000칸델라까지 올라가는 그런 애들 수준에 막 개쩌는 수준의 HDR이겠구나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사용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글자 가독성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서브픽셀 같은 경우는 RGB 순서의 3 서브픽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모니터의 약간 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모니터 뒷면의 로고가 이 옵션을 켜면은 반짝거려요. 빛이 나요. 빛이 나는데 저는 이 아까 전에 제가 오래 걸렸다고 했던 이유 중에 이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로고가 불이 안 켜집니다. 제가 불량을 받았나 봐요. 모니터 옵션에서 라이팅 이펙트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켜져 있어요. 컬러 사이클도 됐고 레인보우 만일에 이렇게 바꾸더라도 불이 안 나옵니다. 지금 보여줄 수 없네. 안 나와요.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 아우라 싱크하고도 연동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 깔아서 모니터를 컴퓨터 연결을 해도 인식이 안 됩니다.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불량이겠죠 뭐. 그래서 좀
불만입니다. 근데 뭐 다른 뭐 공식 페이지나 그런 데서 봤을 때는 큰 LED라서 이쁘긴 이쁘더라고요. 실물로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뭐 스탠드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가격대니만큼 당연하게 높낮이 조절, 피벗, 스위블, 틸트 전부 지원을 합니다. 여기까지 모니터 스펙을 알려드렸고요. 그래서 이 모니터를 왜 사야 될까? 일단은 세계 최초로 출시된 360Hz 모니터라는 상징성이 있겠죠. 나는 적을 단 1ms라도 빨리 보겠다 하는 그런 유저들한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모니터고요. 그리고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. 왜냐면 360Hz가 좋기는 한데 일단 60Hz에서 144Hz 갈 때나 144Hz에서 240Hz를 갈 때처럼 진짜 이거 안 사고는 못 베기는 수준의 차이다 라는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. 사고 싶으면 사셔도 돼요. 그거 말리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유저들이라면 이 360Hz 때문에 다른 모든 걸 포기하는 것보다는 QHD 이상의 더 높은 해상도라든지 아니면 뭐 DCI-P3급을 지원하는 더 넓은 색역력을 지원하는 모니터라든지 뭐 그런 거를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를 실사용을 며칠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말고 지금 메인 모니터는 QHD 240Hz DCI-P3 98%를 지원하는 델의 AW2721D 그거를 메인 모니터로 사용을 하고 있죠. 아! 그리고 지금 리뷰한 이 PG259Q&N에는 엔비디아 리플렉스 아날라이저라는 기능이 탑재가 안 돼 있습니다. 이 모니터에 그거 탑재돼 있다고 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. 왜냐면 처음에 제품 나올 때 좀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좀 헷갈리게 돼 있었다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모델은 PG259QNR이라는 제품입니다. 그 모델에는 엔비디아 리플렉스 아날라이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국내에선 판매하지 않아요. 아직 제가 이 구매한 지금 두 달 지나가는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전 도대체 왜 똑같은 모델을 그 기능 넣고 뺀 것만 차별을 둬서 파는지 모르겠어요. 그 들어간 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나? 아무튼 만일에 국내에서 엔비디아 리플렉스 아날라이저 기능이 들어간 이거하고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찾고 싶으시다면 경쟁 모델인 델의 AW2521H가 엔비디아 리플렉스 아날라이저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필요하면 그 모니터를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여튼 그래서 제가 이 모니터를 지금 리뷰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린 이유가 아까 전에 이 뒤에 로고 불빛 안 나오는 이거 문제도 있었지만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RGB 값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좀 이제 알아봤던데 시간 들어간 거. 그리고 이 모니터 좀 오래 켜두면 화이트 밸런스가 좀 많이 틀어져요. 이게 모니터를 사용을 하면 원래 다른 모니터들도 보통 이게 모니터를 좀 어느 정도 켜두면은 화이트 밸런스 쪽이 살짝 틀어지긴 합니다. 근데 이 모니터는 좀 많이 틀어져요. 그래가지고 벤치마크를 뭐 1시간 정도 동안에 제가 벤치마크를 하고 있었으며 이 친구가 계속 값이 틀어져가지고 한 10분 전에 테스트했던 거하고 한 10분 넘어서 테스트했던 거하고 결과가 좀 많이 다르게 나와요.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. 제가 이 벤치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제가 불량 제품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모델은 안 그렇겠죠? 뭐 패널의 종특이라든지 제품 자체의 종특이라든지 아니었으면 합니다.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더 있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 모니터를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여튼 저는 일단은 이 모델을 불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뭐 AS가 가능한지 물어봐야겠네요. 여튼 그렇습니다. 리뷰를 하고 보니까 너무 이 모니터 약간 까는 느낌이 됐는데 아까 말했듯이 장점도 많습니다. 명암비가 높다든지 360Hz라든지 G-Sync 쩔어준다든지 색이 제대로 맞다면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괜찮고 밝기도 밝고 그렇다는 거. 여튼 사세요 필요하시면. 아 그러면 여기까지.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.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